자, 시청자님들, 저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그 죽으러 끼니를 때울 때가 있거든요. 뭐 못 살아서 죽으러 끼니를 때우는 게 아니고 그 건강을 위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죽을 먹는다. 나는 밥도 못 먹고 죽 먹고 사오. 좀 보태주시오. 웃자고 하는 얘기다. 웃자고 하는 얘기. 또 이러면 또 뭐 돈밖에 모르네 뭐 이럴 텐데 어차피 10원 하나 안 못해준 사람들 안 못해줘. 백날 그래봐야. 근데 그런 사람들이 나서요. 도깨비는 돈만 밝히네 뭐 이러면서 농담, 응? 농담 한마디 한마디 우르르 와가지고. 근데 뭐 그러지 마시오. 어? 어차피 당신들이 10원짜리 해주는 거 아니잖아. 괜히 그 해주는 분들은 뭐 후원해주시는 분들은 말이 없는데 그 10원 1원짜리 하나 안 해주는 사람들이 말이 많네. 맨날 돈 타령이네 어쩌네 저쩌네. 잘났소. 자, 오늘은 뭐 죽이라는 거는 냄비에다 끓여가지고 김치 착착 걸쳐서 먹으면 되니까 설거지 하면서 죽을 끓이면서 이렇게 저 위에 벽지 좀 보세요. 벽지. 저게 뭐냐면 쌀푸대에 쌀푸대. 쌀푸대로 발랐단 말입니다, 이게. 참, 하여튼 내가 봐도 60년대, 70년대 말이지, 그 옛날에 그 쌀푸대로, 아이고. 자, 오늘은 죽으로 간단히 때울 생각을 하니까 아주 마음이 편합니다, 여러분. 밥 준비하고 뭐하고 하려면 골 아픈데.
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죠. 차라리 택시 나가서 택시 돈 버는 게 더 편하다. 집에 있을 때는 계속 이런 식으로 뭐를 해야 돼요. 자, 진짜 뭐 막말로 일거리가 차고 넘친다. 막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는데. 그래도 뭐 인상 쓰지 말고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아, 여러분들, 요게 요구르트병인데, 이게 하도 커서 물병으로 써도 이렇게 좋아요. 튼튼하고. 우리 춘천의 훈남님이 어머니 갖다 드리라고 요구르트를 이만한 걸 예, 많이 주셨는데, 지금 물병으로 아주 딱 써보니까 아주 뭐, 정말 대길입니다, 대길. 오늘 아침에는 누룽지로 먹고 어이 물이 뽀글뽀글뽀글 잘 나오는구나. 뽀글뽀글뽀글뽀글 이 맑은 물. 자, 저는 이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항상 이러고 싸돌아 댕겨요. 아주 일종의 병이야, 병. 아이고 좋다. 가을엔 편지를 보내세요.
누구의 죄라도 좋은. 자, 계절이. 아이고, 난리고 형님 주워서 뭐 하고 있니? 난닝구 아저씨, 까칠한 난닝구 아저씨, 까칠이 협회 회장 난닝구 형님. 자, 이 운동 하기가 좋아요 아주 이거. 이래가지고 위에 집 아래 집 이렇게 한번 돌아서 보기도 하고. 하늘은 높고 아이고 참. 요즘은 시계도 이렇게 알루미늄 시계로 이렇게 나오고. 야, 단풍이 하루가 다르게 내려오는구나. 산 아래 마을로 단풍이 내려오는구나. 새파란. 여기는 우리 샘터 가는 길인데, 아, 위에 높은 산에서 지금 단풍이 그냥 산 아래 마을로. 자, 여기도 우리 그 샘터거든요, 여기가. 돌 샘터. 와, 저 위에 큰 산에서 단풍이 막 산 아래 마을로 내려오는구나. 도깨비가 한 거의 한 40년 전에, 에이, 40년 25만원 주고 샀는 집도, 에이, 요 밑에 집하고 한 100m 정도 떨어졌는데, 이렇게 아침으로 운동 삼아 이러고 댕겨요. 그때는 이 집도 좋은 집에 속했는데, 지금이야 뭐 집인지 창고인지 알 수도 없지만, 어쨌거나 그 당시에는 이 탄광이 이렇게 번창하고 할 때는 꽤 괜찮은 집에 속했어요 이 집도. 집 옆으로는 이렇게 맑은 물이 흐르고, 우리 오래된 구독자님들은 아시죠? 이 다리도 이거 제가 놨어요, 이거. 제가 이거 만드느라고 그때 개고생했었는데, 아마 우리 저 오래되신 구독자님 중에 박혜열님, 이런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. 이거를 제가 그때 만드느라고 애먹은 거를. 이게 전부 고물상이가 사와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어요, 이거를. 자, 앞산, 뒷산 할 것 없이 단풍이 마을로 막 내려 달리고 있습니다, 지금.
아, 딱 여기에 뭐 있던 것도 치우니까 아직 속이 다 시원하네. 응? 깨끗한 게. 아, 이게 좀 치워야지. 자, 요전에 댓글에 누가 그 확뜯고 좀 새로 지어라 이러던데 내가 왜 떴습니까? 돈 들어가게. 응?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이렇게 활용하는 게 좋아요. 산골집은 내가 뭐 얼마나 살지 몰라도 그냥 이렇게. 아, 저거 가만히 있어봐. 아, 그냥 늘 말씀드리지만은 그 시골스럽게 자연스럽게 그냥 이렇게 활용하는 게 제 생각에는 아주 제일 아주 좋은 방법이고, 여기 차도 못 올라오는데 그 돈 들여가지고 뭘 지어봐야 뭐 합니까? 솔직한 얘기로. 아, 저거 좀 더 파내야 되네.
웃겼다. 못한 영상. 자, 우리 시청자님들,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우습게 보이실지 몰라도 사람이 인상 쓰고 사는 것보다는 웃고 사는 게 좋잖요. 응? 안 그러십니까? 그 다음에 이게 뭐 가끔 뭐 이러는데, 어, 운동이 되잖아요. 운동. 어, 사람이 운동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. 즐거운 마음으로. 사랑해, 사랑해요. 짜잔, 짠, 짜잔, 짜잔. 당신을, 당신만을 이 생명 다 바쳤어. 이 한 목숨 다 바쳐. 내 진정 당신만 사랑해. 여기까지.